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주권포럼 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구입니다. 이제 예, 탄핵의 이제 때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아서 이 1년을 결산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했다. 이거 아닐까 이제 싶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 이거를 정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행동에 돌입해야 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5월 12일이 이제 1년이었고요. 취임 1년. 어제는 5.18 예, 43주년 이렇게 맞았는데요. 그래서 취임 1년과 또 어제 5.18까지 윤석열이 자기 임기 1년을 맞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떠들었어요. 네. 아이고 그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의 왜곡에 그리고 어제 특히 5.18 그 기념사 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 그 뭐죠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 거기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아, 자기랑 싸워 막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뭔 소리라는 건 진짜 윤석열 퇴진 촛불을 네. 많이 들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랑 싸우라는 얘기를 저렇게 왜 하나? 정말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죠 상황을. 아 근데 저 보면서 제일 화났던 거는 전두환이 저런 논리로 사람들 죽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북한이고 전두환 논리는 광주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네,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학살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논리를 5.18 기념사로 할 수가 있는가 과연. 그래서 윤석열의 그 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두환이 민중을 탄압하는 그런 명분이고 이유였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광주 폭도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진압해야 된다고 했던 게 전두환이었고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에 몇 가지 겹쳐서 되게 화가 났던 게 또 조선일보 보도 이런 것도 있었고 분신한 노동자를 폄훼하고 이제 왜곡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랑 겹치니까 더 이제 시기도 비슷했고 그러니까 5.18 즈음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43년 전에는 이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검찰들이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정치 검찰들이 권력의 모든 부분의 요소요소를 틀어주고 또 국가 권력기관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요. 반대파들은 사실상 뭐 숙청하고 정치적으로 말살시켜버리는 이런 독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군부 독재에 빗대서 지금 검찰 독재다. 이게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 지금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중대한 적은 이런 검찰 독재 세력, 정치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바로 5월 정신의 계승이고 오늘의 5월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국민주권포럼에서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아서요 폭정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 1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뉴스가 좀 비는 날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내내 무슨 뉴스거리가 계속 찼던 것 같고 이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잘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해서 하면은 윤석열의 이런 폭정, 악정, 실정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비망록처럼 이제 기록해두고 잊지 않게 계속 회자하고 이런 목적에서 백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크게 목록은 되게 많은데 크게 하면은 주권 포기, 매국 구류 외교 부분에서 하나 대외적으로. 네. 그리고 외교 부분 이거 대외 부분이긴 한데 남북 갈등과 전쟁 위기 고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문제. 네. 이거랑 세 번째로 검찰 독재 민주주의 파괴. 네 번째로 민생 경제 부분.
다섯 번째로 안전 무시, 행정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졸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따로 하나 뒀고요. 마지막으로 국정 사유화. 예. 자기 뭐 자기의 사적인 권력인 것처럼 악용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분류로 백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여섯 가지 분류의 웬만한 것들은 다 포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아. 1년 동안 진짜 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1년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이 정권을 더 연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을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권 포기, 매국 굴욕 외교 이 부분이고요. 이게 보통 외교 사안이 그 뭘까 촛불 집회 주요 사안으로 되기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데 윤석열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교 사안이 거의 주된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 사안이 참 심각한 사안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번으로 두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목록이 되게 많거든요. 그 국민조건 포럼 카페에 보시면은 파일이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목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전기자동차 이런 거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국기 다른 나라 국기 연주하는 국가 연주하는데 경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이게 여러 차례 되더라고요. 여기 네 개 정도 꼽았는데 그리고 외교에서 좀 창피한 것도 있었죠. 굴욕적인 노루각수. 노루각수는 나토 때였구나. 저게 나토. 그때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손만 내밀어 가지고 악수한 그리고 48초 정상회담을 하고 성과로 자랑했는데 이때 얘기한 게 뭐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고 뭐 다른 전기자동차도 우려했고 얘기한 게 되게 많아요. 48초 동안. 그래서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던 이런 것도 있고요. 바이든 날리면 이 사태가 있고 이제 독도 문제, 일본 독도 야욕도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묶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인해주는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있고 자위대가 독도 인근 바다에서 훈련을 하기도 해줬고요. 또 이제 해군이 일제 전범기에 경례를 하게 하는가 하면은 강제동원, 삼자변제 이거를 쭉 추진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미국에 도청을 했는데 뭐 악의적인 도청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두둔하는 이런 모습과 최근에는 이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고 허용해주는 이런 수술을 밟고 있는 것. 이 정도로 내국 외교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그래요. 아 정말 예, 이게 이제 국익, 우리의 국익, 주권, 영토, 경제 이런 게 지금 다 망가지는 이게 외교에서 비롯된 바가 매우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도 심각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외교를 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교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단기간에 망칠 수 있는가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퍼주기예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임기 초부터 시작된 건데 윤석열이 되자마자 미국이 이제 딱 그 작정을 한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면은 뭐 이제 확실하게 화끈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로 그냥 그 전부 다 미국에 투자하라고 한 거죠. 삼성, 현대 전부 다 미국에 공장 짓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오히려 피해를 줘. 그렇죠. 불이익을 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기차랑 반도체에서 사실은 좀 배려라고 해야 돼. 이게 좀 이제 보차별을 좀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정말 많이 투자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임기 초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이든이 날라와가지고 투자를 받아갔는데 그게 현대랑 삼성이었죠. 현대자동차랑 삼성. 예. 근데 그 이후에 SK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줄줄이 가서 사실 다 해줬거든요. 그 두 개 대기업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렇게 차별받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단순히 미국에 투자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 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을 사실상 줄이라고 압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극 참여하겠다고 계속 대중 포위, 제재,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까는 중국에서의 그 수입 이런 게 줄어들고 중국과 교역이 점점 작고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 적자가 엄청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민생으로도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 물가도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상승하고 지금 이제 전기요금 올리고 뭐 그랬는데 또 뭐 당연히 가스비 더 또 오를 거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윤석열의 무책임한 외교 완전히 국익을 내팽개치는 외교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안 지키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침해받았으면은 이제 지키려고 하고 이래야지 국익이 훼손될 때도 방어를 한다든가 이랬는데 주권을 포기해버리니까 국익이고 뭐고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국제적인 호구가 되는 뭐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호구. 이제 호구란 말도 참 지난 1년 너무 국제호구 이 말 너무 많이 듣는데 여기 이제 아까 미국한테 정말 얼마나 설설 기었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바이든한테. 아, 이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앞에서는 굴욕당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다가 뒤에서 한마디 욕했다가 이 새끼들 했다가 근데 이게 이제 국익도 당연히 국익이 중요한데 나라에는 나라에도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인격이 있어야 되듯이 나라에도 그 국격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국격을 결국 그 대표하고 이런 거는 물론 뭐 그 국민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것도 있지만 사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 나라의 정부가 그걸 이제 그 많이 대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1년 내내 보여준 모습은 완전 국격, 우리나라의 국격을 처참히 무참하게 그냥 짓밟고 국격을 떨어뜨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격이라든가 이제 나라가 이제 저 나라는 강하구나 이런 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위권 나라인데 국제적으로 사실 영향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맨날 미국 딱가리 노릇을 하니까 사실 일본 의견이 뭐가 중요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어차피 일본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 예전에 경제적인 군부나 이거에 비해서 외교력이라든가 국제적인 대우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만큼 되지 않는 편인데 한국도 주권 이렇게 강한 나라다 이런 거가 주권을 얼마큼 잘 지키느냐 그리고 주권이 훼손됐을 때 얼마나 그 맞서서 자기 이익을 지켜내느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한 번에 엄청나게 출하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대응이죠. 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완전히 머리 조아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이런 게 엄청나고 그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사죄 배상하지도 않았고. 이런데도 일본에 대해서 다 내주고 일본이 독도 이제 인근에 뭐 그냥 이제는 뭐 자유롭게 막 들어오려고 하고요. 일본 전범기에 굳이 가서 경례를 하는 그 관함식에 참가를 하고요. 네.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책임을 물은 건데요. 그나마. 근데 그것까지도 상권 분립을 훼손하면서 대신 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일본의 설설기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염수 이것도 가서 그냥 들러리 서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외교 행각이었습니다. 네, 이제 방사능 오염수 할 때 당면에서는 한동안의 주요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 이제 G7이 되고 있고 끝나면은 시찰단이 갈 텐데 이 문제 국민분들이 과연 용납이 가능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고 외국에다가 내팽개치고 국익도 다 팔아먹고
이런 1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연히 주권을 지켜야 되고 국익과 우리의 영토,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수반으로서 네. 행정 수반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을 잘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의무적 의무인데 이걸 방기했기 때문에 주권 포기했다. 사내 매국 정권이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퇴진,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건 두 건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일관되게 아주 일관된 태도를 보이잖아요. 주권을 포기하고 국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역대 어떤 정부도 그러니까 이게 외교를 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강한 나라가 있고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내주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하고 남북관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딱 못하게 차단했을 때 그래도 뭘 종전선언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막 하면서 그 상황을 타개 보려고 이랬던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무리 뜯어먹으려고 해도 사람이 뜯어먹는 사람이 정권이 유지가 돼야지 뜯어먹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는 거의 여유를 두지 않고 완전히 다 털어먹겠다 이런 자세로 오늘 정상회담 했는데 다음 달에 또 일본이 뜯어먹고 그 다음 달에 미국이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완급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미국이 그렇게 악랄하게 나오면 윤석열도 아 잠깐 우리가 입장 이해하는데 좀 너무 우리가 코너에 몰렸다 좀 봐줘라 이렇게라도 좀 해서 미룰 건 좀 미루기라도 해야 되는데 완전 단해두고 있으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로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는 윤석열이 아예 어떤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그쵸? 관점과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조금 빨리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너무 길게 얘기했군요. 네. 두 번째는 남북 갈등 및 전쟁의 고조. 또 물론 대외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군사적인 그리고 외교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면에서 좀 더 분류를 해본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취임 전이긴 한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실행을 옮기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북한에 대해서 전쟁 위기로 고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잖아요.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대북전단을 지목하면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을 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뭐 자세히는 안 알겠지만 최근에 올해 3, 4월 달에 했던 거 보면은 내용이 원산 상륙하고 평양 점령하고 북한 전략 거점을 계속 타격하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매우 공격적인 훈련이라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사일 오폭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미사일이 반대로 날아가서 민가 인근에 몇백 킬로인가 뭐 1킬로 즈음인가 이쯤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고요. 무인기 사태 전혀 대응을 못했죠. 이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가 왔는데 뭐 아무것도 대응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몇 대가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맞나 이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요. 또 일하는 적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란과의 분쟁을 일으키려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를 해서 박근혜 때 이후로 몇 년 만에 이제 주적으로 다시 규정하는 이런 것도 부활시켰고요. 인권보고서 이런 것도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결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이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해준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든가 중국 대만 분쟁에 개입하는 세계적인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분쟁을 고조시켰고, NCG 최근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거 핵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발동시킬 권한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거 가입하면은 한반도에서 핵 갈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일본이 같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결 고조 부분은 이 정도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 중에 여러 뭐 모든 부분에 다 위기가 있는데요. 이 위기는 정말 심각한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자칫하다가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모든 어떤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순간 이게 붙기 시작하면은 아주 큰 전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핵전쟁까지 사실 상정해놓은 이런 계획들을 막 다 대비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러다가 정말 한반도에 그런 좀 그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정말로 우리 모두의 어떤 운명에 아주 큰 그 어려움을 초래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던 게, 그 전에는 사실은 강대국 간에서 전쟁은 잘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전쟁이 분명히 상황이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었으면, 예. 그리고 그게 임계점을 지나면 강대국 간이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원이 고조 감지되고 뭐 이러긴 했어도 전쟁은 설마 안 날 거라고 많이 예상했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하고 사실상 미국하고 붙는 거잖아요. 뭐 땅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만 사실 이건 미러 전쟁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그런 전쟁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가겠냐, 이렇게 미심쩍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어쨌든 그래서 아, 전쟁이 나는 상황으로 가고 방향이 가고 있으면 이거 정말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교훈을 얻었는데 지금 한반도가 사실상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여서 결국 죽어나가고 파괴되고, 이건 우크라이나 민중들이에요. 네. 미국이 무슨 손해보는 게, 미국은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간 이득을 보잖아요. 그잖아요. 러시아 제재해버리고 이러니까는. 미국은 이득만 보면서 결국 죽어나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민중. 한반도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네. 아마 피해가 남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 이런 당연하죠. 생각이 들고, 미국 사람들도, 남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윤석열이 오히려 앞장서서 말리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앞장서서 돌격된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거 지금 올해 특히나 이제 봄에 많이 했는데, 대북 전단 살포. 네. 예, 이것도, 그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뿌려 지금 최근에도 했어요. 또 한다고 그래 계속.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통일부나 이런 데서 오히려 좀 조장을 해주고 있어요. 해도 그럼 지금 아무 쳐보라. 사실 이게 지금 불법이거든. 예, 그죠.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남북관계 그 기본법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이 대북 전단을 뿌릴 경우에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통일부 장관이 나서 조장을 해주기도 하고, 마치 이게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게 뭐죠 자유이고 인권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뿌리라고 사실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뿌렸는데 뿌렸다고 막 자기들이 자랑도 해. 그런데 그냥 전혀 처벌하지 않고 냅두고 있어요. 네. 이거는 불법이다, 명백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반도에서 그렇고 이제 또 G7 하는데 이때 뭐 일본이 발언을 요청한 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중국 대만 문제 그래서 언급을 해달라는 이제 이야기가 아마 계속 연설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젤렌스키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젤렌스키가 오면 제 그냥 이건 제 추측이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가 이제 딸리는 게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무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여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는 보통 무기를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전쟁 중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국은 분단 중이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 보위할 정도도 간당간당한 정도라고 해요. 무기고가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한국밖에 없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번에 오면 주된 외교 대상국이 한국인 거 아닌가 그럼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되게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기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숙이 발을 담그고 그럼 뭐 이제 러시아가 지금도 뭐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예, 러시아와의 그 관계는 더 악화될 거고요. 네. 그럼 또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전쟁 어떤 군사적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위기 이런 것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죠. 네.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네, 검찰 민주주의 부분에서 이제 가장 표현을 하자면 검찰 독재다. 독재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안을 살펴보면 민주당 탄압이 일단 되게 많았죠. 아,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수사하고 이제 이런 것 뭐 체포 동의안을 뭐 국회에 보내가지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민주당 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시도해가지고 두 번째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 사를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것도 독재 정권 이후에 처음 있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있었습니다.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이라든가 뭐냐 그 북한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북송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기소를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 탄압과 함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도 열심히 탄압을 했죠. 예. 그래서 대우해양조선 찾아보니까 아 맞다 여기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점 몇 평짜리 이제 맞아요.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절박하게 투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혀 타협하지 않고 탄압을 했고요. 화물연대도 이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가면서 탄압을 했고 간첩사건도 냈죠. 전현직 간부 4명을 해서 그것도 수사 지금 진행 중이고 건폭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양해동 열사가 분신하는 지경으로까지 상황을 몰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언론 탄압 MBC도 있고 MBC가 지금 엄청 맞았죠. 네, MBC도 있고 뭐 YTN도 언론 탄압 사례로 꼽긴 하는데 민영화를 시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있죠. 시도는 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뭐 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여기는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 엄청나게 이제 때리고 있죠. 윤석열 차 이런 것도 야 이것도 기억납니다. 네, 뭐 있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도 TV조선에 고의 강점했다고 해가지고 좀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난립니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사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이런 사람 사면되고 곽상도 50억 클럽 됐는데 이제 무죄 방면 시켜주고 사실상 김건희는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권력기관들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든다던가 기무사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방첩사령부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던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래 없애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활하려는 시도로서 대공합동수사단 이런 것들을 만든다던가 검찰에 검수완박을 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 그리고 정당에도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거의 사실상 대통령실에 개입해서 쫓아냈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나경원을 뿔린다든가 안철수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태영호 녹취록에 공천 개입을 빌미로 그리고 대통령실에 검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검찰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이 통치 독재 통치 체제를 쫙 구축하고 이랬는지 야 한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이슈는 계속 1년 내내 정말 그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다 뭐 피의사실 같은 거 뭐 공표를 했어 이러면 그 뉴스도 하루 이틀 만에 가는 한참 가잖아요. 이런 것 근데 이런 이슈들이 1년 내내 정말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정부 수사부터 이재명 대표 여기에 이때 아마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럴 건데 취임 1년이어가지고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예, 예, 예. 이렇게까지 좀 번지고 있죠. 예, 그 이제 정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예,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법과 검찰 수사권 이런 걸 가지고 다 쳐내버리는 방식인 거죠. 뭐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뭐 야당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당에 있는 인물도 뭐 문제가 있으면은 힘으로 밀어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검찰이 수사 기소 막 이런 거를 공격해가지고 주저앉힌다든지. 아 예 이게 군사 독재보다 더 악랄하고 교활한 면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는 그래도 대충 부당하고 뭐랄까 부정의한데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하잖아 대체로. 그럼 그냥 저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섭긴 해도 뻔해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검찰 권력을 사용한 이거는 매우 교묘하고 그죠? 교활하죠. 교활합니다. 그리고 법을 마치 법에 맞는 법치주의를 한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상은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기획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공작을. 그러니까 공작은 검찰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상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세력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독재 아닙니까 이게? 독재죠. 예.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보여주고 있는 모든 면면이 검찰 독재로 가고 있다는 거를 뭐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판하는 것들, 자기가 다른 것들은 일체 용납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 수단들을 강화하시면서 그걸 휘둘러 가지고 힘으로 검찰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독재지 다른 게 독재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식의 그 인식 이런 게 이제 말로 드러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만 절대적인 선이야.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 그럼 적이야. 그죠? 표현이 그래요. 척결해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그 권력자가 이렇다는 거는 국민들의 상당한 세력과 그 국민들을 척결해도 될 대상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야당 대표에도 저번에 3.1절 기념사였습니까? 그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적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예. 나 말고는 다른 건 다 나쁜 놈이면 이게 독재지 뭐 이게 독재인 거잖아요. 홀로 이제 재단하고 통치하는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정권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독재적으로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그런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민생 부분으로 가봅시다. 네. 그 민생 되게 심각한데 외교 문제가 너무 이제 불거져가지고 좀 간과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게 이제 민영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고를 했어요. 이제 예고를 해서 아마 지금 겉으로는 외교 사안이 빵빵 터지지만 관료 사회라든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민영화 관련해서 좀 추진되는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제 혁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복지도 선별적 복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돌봄, 요양,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민간 주도로 재편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민영화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윤석열 정부가 언젠가는 정권이 유지된다면 발굴이라는 게 뭐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안에서도 이제 올해 2023년 예산안을 짤 때 민주당이 그래도 많이 방어를 해낸 면이 있어요. 근데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몇 프로 이제 3% 인하를 하면은 몇 년 동안에 30조 원 가까운 혜택을 준다던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거의 이제 상당 부분 삭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무역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무역은 네. 5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하면서 작년에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게 넘어설 것으로 한 2배 정도 2.5배 뭐 이 정도로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공공요금도 계속 이제 인상을 하고 있죠. 그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게 안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 부동산은 지금 빚내서 집 산 사람도 죽고 있고 그 빚내서 집 산 사람에게 전세로 들어간 사람도 죽고 있고 영끌한 사람도 죽고 있고 그러니까 다 죽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장시간 노동 69시간제 사실 선거 때는 120시간도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정책을 내진 않았는데 양복관리법도 거부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거는 팔아먹고 무역은 무너지고 민생경제는 물가부터 부동산까지 노동시간 문제까지 굉장히 이제 파탄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 민생, 경제 자체가 아주 그 어려운 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고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재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걸 따지더라도 한국이 유독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거고 예전에 탄핵각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무역 수지 순위가 한국이 18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98위가 됐어요. 예, 예. 이거는 세계 경제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필 이런 시기에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참 국가적으로 불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생이 어려워지게 되죠. 물가는 뭐 오르죠. 금리 높여 유지해야 되죠.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 민생도. 근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맞아. 이 민생 폭탄이라는 게 어쩌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사실 그 민생 분야는 사실 얘들이 개혁을 해가지고 많이 민영화로 돌려버리고 이러려고 사실 정책이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많이 못했어. 자꾸 이게 저항에 부딪히고 지들이 너무 이게 실력 없게 하다 보니까 그잖아 69시간 이것도 하려다가 일단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실력이 딸리다 보니까는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 스스로 이제 약간 좀 포기 약간 중단시켜 놓거나 이런 게 꽤 많아요. 민영화 부분도 많이 그렇거든. 근데 1년 지나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민영화 이런 것도 아직은 이 애들이 그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막 아까 사회 서비스 분야 공공 영역 다 민영화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민간이 들어가면 당연히 더 가격도 오르고 오르겠죠. 네.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그 뭐죠 그 노동자들 그 뭐 이렇게 근로하던 사람들 이런 것들도 더 줄어들 거고요. 저 그리고 이제 그 부자들이 돌봄 서비스를 민영화한다. 이러면 민영화라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 누리고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 질이 엄청 하락하고 그렇죠. 양질의 이제 고급의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하려고 할 거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활 자체도 이제 더 양극화될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진짜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윤석열 정부가 일을 안 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무역 붕괴 이런 부분에서 손을 못 쓰고 있어서 경제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면 민영화까지 하고 그 노동 시간도 연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이 상황을 봐도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그 대통령직을 윤석열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재앙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다. 아, 이건 이게 제가 오늘 기사를 봐가지고 양곡관리법을 거부를 했는데 이게 오늘 그 나왔더라고요. 결과가 작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26.8%가 감소됐대요. 27%가. 그러니까 농가에서 제일 큰 소득이 농업소득일 거 아닙니까? 근데 농업 자체, 농업에서 얻는 소득 자체는 27%나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농가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나마 쌀 가격 좀 보장하자는 양곡관리법까지 거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뭐 노동자건 농민이건,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네. 넘어가시죠. 다섯 번째는요, 안전무시 무책임 졸속행정인데요. 이게 뭐, 시간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정리가 하려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가 좀 뒤에 있는데,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얘기겠지. 네. 네. 너무 많아. 네. 어쨌든, 집무실 이전부터 이제 시작했죠. 취임하기 전부터. 네. 이제, 흔히 하는 얘기는, 청와대에 하루라도 자면은 이제 천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속인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방부도 이전해야 되고 관저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무인기 사태 때 이 청와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관저를 할 때 천공이 방문을 했다느니 뭐 이 계약 공사 계약을 하는데 김건희 쪽이 했다느니 뭐 이런 문제 많았습니다. 예산, 이거 탄핵 사유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산을 처음에 몇백억 정도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그럼 예산에 항목이 지정돼 있는데 그렇죠. 이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하면 딴 데서 끌어왔을 거 아니냐. 그럼 예산 전용이다 이건. 그럼 이거는 국회 뭐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간섭부 체질을 추진했다가 이제 반발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국회 반대로 못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인사 참사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이랑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후보자 낙마, 지명했다가 낙마하고 다음 후보자 지명했는데 또 낙마하고 교육부 장관 그래서 임명했는데 한 달 만에 낙마하고 그냥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최근에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문 문제로 사퇴라는 게 있었죠. 산불 대처도 있었어요. 산불 났는데 그때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이 집무실에 그 집무실 앞에 잔디밭에서 계란 놀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해가지고 아니 산불 이렇게 났는데 지금 뭐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원전 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가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야 된다. 이야,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 윤석열식의 명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입학 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괜히 취임 한 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시켜서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취임 한 달짜리 장관이 이거 사태로 날아가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요. 수해가 났는데 퇴근하면 보니까 침수되고 있더라 하면서 집에 갔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논란도 있었고. 뭐 보육 뭐 6개월짜리가 이제 걸어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사실 진상규명이라든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상당 기간 지났는데 반년 가까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죠. 사전에 왜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집회에 맞서서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잉 동원됐고 뭐 이런 것들로 보이는데 어쨌든 제대로 지금 진상 조사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지금까지도 탄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로는 용산공원을 개방을 했죠. 이 땅이 엄청나게
더럽고 위험한 땅입니다. 발암물질이 수천 배씩 초과 검출되는 데인데 일단 흙을 약간 얇게 15cm 정도 덮고 공개를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행정부 수반. 아 근데 이게 무능의 문제를 넘잖아요. 그렇죠. 무능한 거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능력이 좀 다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윤석열의 가치관 자체가 그래요. 생명 안 국민들의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평화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단적으로 직접 얘기를 한 것도 있어. 안전을 중시하는 게 관료주의적 사고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민주국가의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노예 맞아. 맞아. 노예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다. 사람이 주권 말고는 뭔 상관이냐. 내가 하라는 거 해라. 뭐 이런 태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원전에서 안전을 중요시 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능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꼭 기분 나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쳐도 좀 부족한 거지 관점이. 네.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이라는 게 아니 이게 민주사회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대 그 뭐랄까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관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과거 네, 뭐 어디 봉건 시대나 네, 노예제 사회 이런 때 이게 그 원래 만 5세로 입학 연령 낮추자는 것도 발상이 그런 거잖아요. 출발점이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빨리 돈 벌어야 된다고 노동력으로 그런 논리를 편 거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노동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발달 과정이 있고 적정한 시기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우선이잖아. 그렇죠. 사람이 어릴 때 잘 배우고 이런 거는 평생을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에서 엄청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근데 이 교육 문제에서 뭐랄까 우선 기준 이런 게 그런 거야. 노동력 노동력을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학 연령 하향도 여러 가지 뭐 논리 중에 뭐 지지하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윤석열이 그런 취지로 생각한 건 아니야.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아, 노동자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일 좀 빨리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동조되는 면이 있더라도 아 윤석열 이놈이 무슨 생각으로 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를 아셔야 되는 면이 있을 것 같고 얘는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뭐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하게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교육부터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야 넘어가죠. 네. 그 다음은 국정사유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공적인 인물로서라기보단 사적인 사익을 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취임식부터가 문제였죠. 그래서 보면 극우 유튜버라든가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이 온다던가 천궁의 제자 그리고 뭐 사문서 위조 공범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적인 의의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지인인데 공범들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낸 거고 오히려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이런 목적까지도 좀 보여지는 뭐 이런 게 있고 또 명단 그러니까 사유화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명단 공개를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초대를 했을 텐데 이런 뻔히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죠. 꼭 취임식만이 아니라 또 비선 보좌 논란도 있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데 뭐
김건희의 지인이 뭐 간다든가 전용기를 탄다든가 심지어 MBC 기자는 못했는데 뭐 지인이 비선 인물이 탄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태도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뭐 술을 마신 사진이 공개된다거나 지갑을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게 공개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세봤더니 16일 중에 지각이 14일이더라. 아.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드러나는 일이 없는데 뭐 그리고 뭐 천담동 술자리 논란 뭐 이런 것 등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천공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논란도 있고 사적 채용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지인의 아들 뭐 친척들 뭐 이해관계가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채용을 한다던가 김건희를 위주로 이제 사진 뭐 SNS를 하는 거 아니냐 개인 뭐 이런 논란이 일 정도로 대통령실의 사진이 김건희 위주로 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 보면은 바이든이나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주인공이에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이런 모습들 등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요 사유하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은 정말 예,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 더 열받게 하는. 네. 그 뭐 사람이 좀 부족해도 인격이 좀 부족해도요. 그 대통령 그런 공적인 자리에 오르면은 매우 조심하고 늘 자기를 이제 갈고 닦고 또 조심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애를 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마음껏 이용하고. 그런데다가 이게 자기만의 사유화가 아니야. 김건희도 덩달아 같이 국정 국가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네. 그 측근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천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예언과 뜻대로 이게 국정이 뭔가 돌아가는 예, 이상한 현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사실은. 사실적인 사람이 보면 천공 국정농단이라든가 보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갈만한 일인데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이 있어놓으니까 아 우리나라 기득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무속집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속집 가서 무당하고 예, 예, 굿하고 예.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공공연하게 그 비유가 돼요. 그 더글로리 이런 데서도 정연진이 이제 엄마가 굿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심취해 있었거든. 그게 뭐 이런 풍자 소재가 될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천공 국정농단도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만 없는 거지 사람들이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뭐 참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것은 그냥 비난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공적으로 써야 될 권력이 헛되게 쓰이는 거고요. 남용되는 거고요. 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그 권력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권력자, 이런 대통령을 그대로 이 자리에 둘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유로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약간 통제 원래 해주거든요. 뭐 주변에 이제 핵심 관계자라든가 이런 뭐 보좌관들이 피서실장도 있을 거고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먹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술 먹고 막 사진 찍히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통제가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좀 이명박도 처음에 뭐 광우병 때문에 했지만 중간에 사과하면서 좀 수그러드는 몇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리기도 했는데 윤석열은 이런 사적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 개선하거나 좀 이런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나.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권력을 그렇게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조금이라도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될까 조심하고 이런 최소한의 자세가 권력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예,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국민주권 포럼이 이렇게
6개 분야로 해서 비교적 잘 정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아서요. 백서를 발행을 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저희 국민주권 포럼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취임 1년을 맞아서 이 모든 폭정 사례들, 악정 사례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과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국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지금 한 발도 나가질 않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좀 약간 지치기도 해요. 1년 내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 어떤 여론조사 이런 데도 그대로 반영됐고 다 그런 의사를 드러내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은 뭐라도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아직은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이 정치권이 이렇게 이제 무기력하게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끌어내리자라고 해서 촛불을 거리에서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민심을 맞아서 받아보고 국회나 정당, 정치인들은 그럼 윤석열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야 되고, 그 강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요구하는 거가 필요하고, 사유도 이 정도면은 많이 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단일 사안으로만 탄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도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이제 증거, 그리고 하나의 큰 단초가 됐지만은 태블릿 실제로 탄핵 심판했을 때 태블릿 하나만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 사안도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1년 동안 누적돼가지고 압축적으로 지금 폭정을 상당히 많이 쌓았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축적됐다고 할 수 있고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의 여지도 좋고 개선할 시간적인 기간 이것도 줄 만큼 줬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일본에 가서 우리 법원이 부여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짓밟은 것, 이것도 그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또 삼권분립 위반했다, 위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또 그런 국방 전략을 세운, 이렇게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고 묵인해주고 이런 상황. 그리고 결국 이건 대통령으로서 영토 보전을 해야 되는 책무를 포기하는 이런 행동.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어요. 헌법의 대정신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라는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이태원 참사 이런 데서 정부가 응당 해야 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자격이 임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방기한 거.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해야 될 이유는 매우 명백하고 또 구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지금 윤석열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탄핵이라는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결단적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답답한 면이 있어요. 보면 촛불집회 정치인분들이 촛불집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행진도 같이 하고. 사람들이 분노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도 탄핵하라고, 왜 탄핵 안 하냐고 이런 목소리가 정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근데
이 취임 1년이 되도록 이 많은 폭정이 쌓이도록 탄핵 얘기를 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없죠, 뭐 사실상. 예. 한두 번 그냥 꺼냈다가 말고 쏙 들어간 이런 경우 몇 명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는데 뭐 당에서 뭐 제지가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가끔씩 나왔거든요. 심각한 그쵸, 문제가 생기면 의원,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기도 했죠. 네. 이건 탄핵 사유다. 뭐 탄핵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아예 안 나와요. 얘기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점점 더 탄핵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더니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 1년 동안 촛불을 들며 퇴진을 외쳐왔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대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까지 지금 죽이는 정도로 몰아붙인다는 거.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농민들은 이미 진즉에 윤석열로 퇴진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그 양국관리법 거부한 이걸로 해서 농민들도 분노해서 윤석열은 갈아엎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대학의 지식인들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내일은 이제는 불교 승려들과 불교도들도 1차로 시국 법회를 연단 말입니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되게 이게 드러난 게 이런 거고요. 민의는 더 크게 넓혀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퇴진투쟁 왜 안 나오냐? 촛불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주말에라도 일해야 되죠. 비정규직들. 토요일 하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기 생계에 크게 달려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지금 알바들도 자르고 자기 혼자서 일하려면요. 주말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새벽 뭐 주말 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나가야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것도 매우 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정치권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튼 정치권이 전혀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은 또 윤석열의 공작적인 공격에 말려들면서 이게 오히려 자중질환에 약간 빠지고 지금 아니 밖에 지금 외적이 크게 있는데 지금 내부의 싸움을 막 이렇게 이제 집안 싸움하고 있어 지금. 네. 아 이게 좀 답답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 정치적인 힘이라는 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근데 정치적인 힘이라는 게 하나는 이 정책이라든가 노선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올바르냐, 정확하냐, 이게 하나 있는 거랑 또 하나는 내부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단똘똘 뭉쳐 있느냐, 이런 걸로 정치적인 힘, 전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어떤 정당이라고 하면 표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지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의견 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뭘 하자고 해 그러니까 뭘 하자고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두루뭉실한 것밖에 안 되고 뭘 하고 오면 당내에서부터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탄핵 얘기를 하자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추진이 할 수가 없는데 뭘 하자고 해도 실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이 상황이 사실 크게 보면은. 뭐 요 시점에서만이 아니고 지속되어 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민주당의 약점이죠.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당하게 돼요. 이 취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만 공격하면 또 안에서 자중질환 뭐 서로 싸우게 되고 이거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국민주권 포럼은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치 세력도 여기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탄핵에 이 윤석열을 그냥 지켜보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윤석열은 끌어내려야만 한다는 이 목표를 명백히 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거기에 맞춰서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이 우선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 전체의 지금 여론을 놓고 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아무리 뭐 이렇게 돼도 결국에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이러니 그래도 민주당이 잘 자기 내부를 단돌이 해가지고 어쨌거나 선거 때 정권 심판론이 좀 해가지고 윤석열을 그래도 심판하면은 또 총선이 의미가 있게 되고 윤석열의 뭔가 좀 길을 좀 꺾거나 윤석열이 이제 더 폭정으로 가는 건 좀 제어할 수 있거나 이런 힘이 총선이 잘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민주당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잘 수습해서 총선을 잘 치러내고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이렇게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총선을 승리하고 나면 민주당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힘을 얻어요. 사실 만약 총선을 그래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힘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 거기에 힘 쏟아도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저는 아 그게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되겠냐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잘 되려고 해도 탄핵이라는 그리고 윤석열의 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지 민주당도 훨씬 더 움직임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민주당 안의 개혁 세력들도 더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봤을 때 지금 촛불 국민들의 뜻 윤석열 탄핵을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국힘당을 정면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사실 촛불 국민들은 뭐 뭐랄까요 그 약점이 없잖아요 별로 물론 능력이 아직은 안 되는 건 있지 하지만 뭐 이렇게 붙잡힐 약점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촛불 국민들의 기반한 그런 정치 세력을 빨리 만들어서 이 국면을 돌파하는 데 큰 하나의 큰 하나의 축이 돼야 된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기성 정치 시스템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될 임계점이 지금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항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1차적으로 정치 개혁하는 데서 이 정치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당면 목표로 했던 거는 국힘당 이 수구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는 거를 우선 구호로 들고 싸웠죠. 그래서 실제로 했어. 근데 그거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면 국힘당을 이제 아예 없어져야 되는 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당이다 이 당은. 그래서 국힘당이 없어지고 민주 진보 정당들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국힘당을 없애려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민주 개혁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구체적인 한계가 있는 건 거죠. 국힘당을 없애야 되는 1차적인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힘이 그렇게 안 되고 있구나. 힘이 없는 게 아니지. 그런 정치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기성 정치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봉착돼서 국민의 요구를 도저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꾸려면은 결국에는 기성, 기득권, 결국엔 사람 문제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 아니면 뭐 여야 타협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 시스템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윤석열처럼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면 그 검찰은 적폐검찰이 되는 거고 좋은 검찰총장이 되면 좋은 검찰이 되는 것처럼 결국엔 정치도 결국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득권층들이 정치를 점유하는 이런 정치에서 결국에는 평범한 국민들 정말 부패와 권위의식과 이런 사리사욕 없는 평범한 국민들, 촛불국민들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합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정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한테 봉사하는 게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보면 촛불국민들보다 더 좋은 정치인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아는 게 적을 수도 있어. 그건 직원들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보좌관들한테 내용을 연구를 해봐라. 그 전문 교수들한테 정책 요약도 주고 그런 거 하라고 지금 다 있는 거죠, 시스템이.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거든, 국회의원 사실상. 그러니까 국회 기득권 권력을 평범한 사람들로, 지금의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우리 국민주권포럼이 어떻게 정치 세력을 어떤 힘으로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권포럼 저희는 우리가 정치에서 뭘 어느 뭐 한 자리를 뭐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우리도 언제 또 그런 사욕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늘 감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그런 촛불 국민들 중에 열의와 열정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개인으로서는 그런 구조를 넘어서 스스로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밑받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촛불 국민들이 저희 국민주권 포럼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방향대로 잘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도 주시고, 또 우리 촛불 국민들이, 뜻 있는 촛불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또 그 길이 실현되는 거예요. 저희의 뭐 욕망만으로 되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보도 만약 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촛불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은 사람. 아, 저 사람 정말 헌신적이야. 성품도 좋고, 아니면 뭐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촛불 국민들 속에서 후보가 추대되고,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뭐, 그분들이 저희 당의 후보로 나섰을지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저희는 그런 거를 지향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성 정당들은 어쨌거나, 기성의 정치 세력들이, 뭐, 이 권력을 계속 틀어지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게 공천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나 이런 것도 그런 데서 되게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은, 국민들의 직접 정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되겠죠. 후보들, 정책, 다, 당원들이 직접 100% 직접 평등하게 투표해서 뽑는 거죠. 그리고 당원들이 토론해서 수기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 방향대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기득권에 빠지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또 기득권을 넘어서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렇게 직접 얘기해도 되는 비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이번에 공천 후보 결정하기 위한 특별당규를 투표를 했는데 투표 반영률이 50%였고 나머지 50%는 중앙위가 이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비율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 물론 이제 투표에서도 특별당규에 찬성률이 높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논리가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그 어쨌든 결정 방안에서 왜 당원과 당원 투표와 중앙위가 50대 50으로 돼야 되는지 비율도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비율을 정하더라도 당원들의 투표가 훨씬 커야 되는 게 그렇죠. 탈구하는 돼야지 최소. 네, 뭐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이게 사고 방식이 그런 거지. 국민한테 다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당의 이 기득권 구조 자체에서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100% 맡기는 게 합의가 안 되는 당의 한계가 이제 있는 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잔재들이. 그리고 그걸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성 정당들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그게 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깨거든. 그 안에 그쵸. 그런 거 깨자는 주장들도 많이들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안 깨지는 거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당권, 당의 이제 주요 요직이라든가 그 지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 개혁하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결단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계속적인 개혁, 그리고 비록 일부 실망스럽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 그 개혁이 강화되면서 가는 길을 응원하고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더 어떤 면에서는 양적으로는 뭐 민주당을 어떻게 뭐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모범이 되고 앞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주권 포럼은 바로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네, 응원도 해주시고요. 함께 참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8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일 또 토요일 예, 내일 5월 20일 예,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 그 시청광장 인근에서요. 그랬으면 하고 많은 집회들이 내일 있더라고요. 예, 뭐 여기저기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정차 하나로 합쳐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일 시민들 우리 촛불 국민들 반갑게 만났으면 합니다. 내일 또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또 장애 집회를 나왔었는데 예, 예. 내일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또 서로 뭐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 이제 협조하는 구도로 지금 여기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그 시청 일대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국민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촛불행동 집회도 빛내주시고 또 다른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진보단체든 이런 데서도 네. 힘 받고 아 더 우리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더 이제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힘 받고 싸움에 더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촛불 국민분들이 많이 힘 실어주시고 자리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주권 포럼도 내일 2시부터요. 네. 예, 저기 종로구청 입구 룸 A&L 빌딩 앞에서요. 우리 거리 연설회 이런 거 하고 3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날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촛불 집회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